국내 대표 선사 HMM의 매각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예상 매각 가치는 5조 원대로 인수합병 시장의 최대어로 꼽힙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어제 HMM 경영권 공동 매각을 위한 공고를 냈습니다. 지난 4월 삼성증권과 3일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 등을 자문단으로 선정한 지 3개월 만입니다. 매각 방식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산흥과 해진공이 보유한 연구채를 포함한 희석기준 지분율은 약 38.9%입니다. 이전까지 매각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연구채는 1조 원어치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각하고 잔여 연구채는 인수 후보자와 협의해 처리키로 했습니다. HMM 지분을 꾸준히 매입하던 SM그룹이 인수 의향을 타진한 가운데 현대차그룹과 포스터그룹이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